농약 잔류 농약이 좀 남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방금 보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요즘에 우리 주부님들이 옛날에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지나가다가 네. 무쑥 뽑아서 쓱쓱쓱 닦아서 먹고 막 이러했던 네. 게 왜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요즘엔 그런 때는 아니죠. 황사도 많이 물어오고 이게 네.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정말 씻는 거가 어떻게 보면 잘 씻어 먹는 게 좋은 채소를 고르는 것. 또 중요하지만 그 채소를 잘 씻는 거 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퓨리어가 네. 정말 화제입니다. 퓨리어가 뭐야? 이름이 너무 이뻐서 나는 무슨 뭐지 동물 이름인가? 검색창에 지금 퓨리어 이렇게 한번 딱 검색을 해보시면 네. 바로 이런 제품이에요. 지금 보시면 유해 성분 잔류농약 세척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잔류농약을 세척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무료체험 보셨으니까 네. 어차피 써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판례를 하나만 더 들어서 네.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아까 뭐 기사 본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지만 네. 잘못 먹으면 채소 오히려 그럼요. 잘 드셔, 잘 씻으셔야 돼요. 네. 껍질 벗겨 먹으면 안 되는 과채 6가지. 거기엔 뭐 아까 사과도 있을 수 있고 바나나도 있을 수 네. 있고 네. 야 농약 잔류 뭐 이런 것들 걱정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먼지 많은 계절 근데 요즘 계절이 어때요? 채소나 과일을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이 요즘에 깊어지고 그래서 퓨리어를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 날씨가 더 좋아지게 되니까 어디 떠나시더라도 과일 챙겨가게 되잖아요. 또 집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외식하시더라도 아무래도 채소를 또 해서 드시게 된단 말이에요. 고기 먹을 때 채소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렇죠. 시대죠, 요즘에는. 그런데 자꾸만 저런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어제 먹었던 바나나가 혹시 아니면 내가 어제 먹었던 그 상추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받쳐드릴 거예요. 저는 네. 제가 물론 과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네. 뭐 브로콜리 같은 거 씻기 어려운 거 우리 주부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저는 상추 씻는데 시간이 네. 정말 30분 걸려요. 그래서 제가 휴면소에 요거 씻고 있으니까 정말 네. 저희 시어머니가 기다리다가 네. 얘야 뭐하니? 도대체 뭐하니? 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이거 한 장 씻는데 한 몇 분 걸렸어요. 왜냐하면 요 고랑고랑 요게 특히 많다니까 이거 다 뜯어내야 되지. 그렇죠. 이래야지만 제가 안심을 하던 성격인데 맞아요. 퓨리어 만나고는 안 네. 그래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사과라든지 껍질째 드셔야 되는 것도 물론 헹궈서 드시기 많이 드시잖아요. 또 그런 꼭지 부분. 그런데 어떻게 씻어야 아이고. 되나? 그쵸? 자, 그러나 퓨리어를 만나시면 편해집니다. 네. 간단해집니다. 저희가 네. 무료체험 5회분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포를 뜯으셔가지고요. 집에서 우선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예. 무료체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고요. 네. 제가 또 전용용기도 함께 드려요. 아, 딱 한 번, 딱 한 번만 넣으시면 될 것 예. 같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딸기입니다. 딸기가요. 아마 요게 아마 물은 과일 중에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드시기도 하니까. 박박 씻기가 어려운 과일이죠. 어렵죠. 이거 안쪽에 넣으셔가지고 한 3분이나 5분 정도만 지난 다음에 네. 위에 올라온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물로 헹궈서 드시면 되거든요. 사용 방법이 네.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그냥 물 받아놓고 1g 풀어가지고 담가놓고 물에 네. 씻으면 끝.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잔류농약 세척이 된다고 저희가 아까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요즘엔 증거의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 변화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양배추를 담가놨어요. 지금 이게 뭐죠? 진짜 이거 되게 신기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냥 물에 했을 때랑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양배추 같은 경우에 큐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 잔류농약도 있을 수 있고 유해 성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담가놓으니까 퓨리어와 만나면서 싹 세척이 되는 거예요. 옆에 제가 아까 막 한 네. 장에 막 몇 분씩 씻었던 네. 상추와 깻잎이에요. 그렇죠. 가장 많이 씻으시는 채소 중에 하나고 캠핑 가시면 정말 씻은 거 맞나 걱정도 되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캠핑 가실 때 들고 가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이런 변화가 눈으로 보여요. 네. 쑥 옆에 우리 어머님들 막 쑥떡 뭐 저희 네. 집도 막 뜨거운 걸로 그렇죠. 저희 엄마 배낭 메고 다니시면서 신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늘 당부해요. 환경 좋은 데서 뜯어야 돼. 그거 길가에 있는 거 그거 공에 많은 거는 좀 우리가 씻기 힘들어. 그렇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다 눈으로 이게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사과 껍질째 드셔야 돼요. 저는 퓨리어에 씻고 나서 껍질째 먹어요. 이 사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보세요. 씻어 나온 사과가 왜 나왔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잔류농약이나 유해 성분 이런 것들을 세척을 해드리니까 그렇죠. 좀 더 껍질째 드시더라도 마음이 놓이실 거고 뭐 수입 과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레몬을 준비해봤는데 그렇죠? 레몬 같은 경우에 청도 많이 담그시고 뭐 귤피차 같은 경우에 껍질만 드시는 분들도 맞아, 계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퓨리어에 한번 담궈주시면 이 특허받은 이온화 칼슘이 어떻게 싹 이렇게 잔류농약이나 유해 성분들을 싹 세척을 해드리는 거예요. 야 보이네요. 네. 변화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그동안 포도 알라리 하셨던 분들 지금 눈으로 확인하세요. 제가 지금 몇 번째 보여드리죠? 네. 채소와 과일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네. 화제의 상품이에요. 맞아요. 정말 네. 우리 아이에게 이유식 정말 내가 내 손으로 해먹어요. 그 정성 있으신 분이면 네. 여러분 정말 내가 해주는 그 채소와 과일이 정말 깨끗한 것이었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씻고 있었나? 저희 퓨리어 무료 체험으로 한번 보세요. 네. 눈으로 변화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려주세요. 이 성분은 참 특별한 성분이었어요. 자연유래 100%예요. 유해 화학 성분 17가지는 무첨가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식약처에 식품 첨가물로 등록된 이온화 칼슘이 100% 들어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왜? 향, 색소, 방부제 이런 것들이 무첨가가 되어 있으니까 더더욱이 마음이 놓이시겠죠. 테스트도 네. 완료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함께 드리는 키친워셔는 살균 99.9%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시는 거고 깨끗해지는 1g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일이나 채소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본디 가지고 있는 맛 아니면 향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원래 느껴야 되는 것들을 그냥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네. 저렇게 만화로 보는 것도 좋지만 네. 여러분 정말 내가 직접 무료 체험은 어차피 갑니다. 네. 써보시고 물의 변화를 이렇게 떠있는 거 보시면 아시는데 저희가 써보세요. 이 느낌 한번 또 다르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일반 물에 담가놓은 브로콜리예요. 네. 그리고 퓨리어물에 담가놓은 브로콜리인데 이거를 빼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게 네. 뭐냐면 브로콜리나 대부분 아마 이 위쪽을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그런데, 일반 물이죠? 그렇죠. 네. 한번 뿌려보면 이렇게 보세요. 물이 막 튀죠?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난 씻을 때마다 이랬는데 아마 이랬을 거야. 아마 지금 보시면 일반 물로 보시고 다 씻었나 보다 이러셨는데 보세요. 정말 다르죠. 퓨리어에다 담가 놓으면 이렇게 물이 쫙 머금죠.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쪽에 뭔가 맛 같은 느낌 이런 게 아니라 물을 쫙 머금는 느낌. 여기에 뭐 유해 성분일 수도 있고 잔류 농약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척이 되니까 좀 더 안심하고 드시고 건강하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보고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무료 체험 통해서 확인하세요. 브로콜리 갖다가 똑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재미.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저희가 또 같이 드리는 게 이 주방에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살균 테스트 99% 말씀드렸는데 되게 편해요, 얘도. 행주 같은 거 삶아 놓고도 시간 지나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번 뭐 여기 뭐가 튀거나 이러면 그러면 뿌려 주시고. 얘네도 닦아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뿌려 주시고. 칼도마 세척 이렇게 뿌려 주고 나중에 물로 한번 슉 헹구시면 너무 되더라고요. 아니, 이제 날씨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니까 기온이 그래서 주방의 위생도 해주세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네. 과일 채소는 퓨리어로 한번 이제 안심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 키친 워셔는 약간 위생적인 주방 환경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담가놨던 딸기예요. 네. 이렇게 담가놨으니까 내가 그동안 저쪽 가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저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요거 그대로 물 그냥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헹구시면 돼요. 네. 헹구고 나서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저는 다 빼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 자체로 그냥 너무 많이 막 밥방 옛날처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드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유해 성분이나 잔류 농약이 세척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딸기 같은 경우 무른 과일은 씻기가 더 어렵. 아니 기분이 더 좋아요. 지금 여기가 저기 제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담가놨는데 이 위쪽에요. 변화가 눈으로 확인됩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변화. 네. 여러분 무료 체험을 통해서 먼저 경험해 보시고요. 네. 지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써보신 분들이 이 조건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맞아요. MSK 42,000원 한 세트. 네. 파우더 그리고 쓰실 수 있는 전용 용기 드리는데 주방에서 쓰세요. 뿌리면서 살균하는데 도움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한 세트 MSK 42,000원. 위로 올라오면 또 한 세트가 또 있어요. 이래서 세 세트인데 그렇죠. 심지어 무료 체험은 따로 여벌로 또 챙겨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5회분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여행용으로 쓰실 수 있게끔 또 챙겨드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 세트와 더불어서 이렇게 또 챙겨드리는 거니까요. 네. 구성이나 가격은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씻고 먹여야 되겠죠. 그러신 분들은 꼭 무료 체험 먼저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하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